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이번에 아크웰에서 버블프리 클렌징 젤이 리뉴얼 됐다고 해요.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패키지만 리뉴얼이 된 제품이고, 그 기념으로 이번에 1+1 이벤트도 이렇게 해서 박스째로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극이 없다는 것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도 제가 좀 많이 하고, 오늘도 사실 이제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고, 유분이나 땀,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잦은 세안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데 또 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번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저처럼 좀 세안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군을 가졌거나 아니면 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저자극 클렌징 젤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외부 자극에 의해서 계속 자극을 받는 피부한테 클렌징을 하면서도 자극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게 거품하는 그 마찰 자극까지 없앤 버블프리 클렌징 젤이라고 해요. 그래서 클렌징을 하는데 보습이 되는 그런 수분 젤인데, pH 5.5의 약산성 제품이고, 현재 올리브영에서 보습 개선 클렌징 젤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짜잔!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렇게 1+1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다른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먼저 물을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을 묻히지 않은 채로 얼굴에 젤 제형을 얹어서 롤링하듯이 문질러준 뒤에 미온수로 그대로 씻어내주면 끝! 2차 세안할 경우에 물기 있는 얼굴에도 가능하지만 굳이 물기를 묻히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민감하고 거칠어졌을 때는 내가 클렌징을 하는 것조차 자극이라고 생각하고 따끔따끔거리거나 붉은기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얼굴은 지워야겠고, 제품을 계속 쓰면 쓸수록 자극적인 것 같고, 대충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제는 해결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보습 개선 수분 젤 제형이기 때문에 세안이 끝난 뒤에도 보습감 덕분에 세안 직후 당김도 없을 뿐더러 세안을 하면서 데일리 수분 마사지 케어까지 되는 되게 신기한 그런 클렌징 젤이라고 해서, 저도 현재 이제 메이크업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걸 지우면서, 제가 지웠을 때 이제 다른 제품들을 사용을 했었을 때는 약간 뽀득뽀득한 느낌과 깨끗이 지워진 느낌이 강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 후에 당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세안을 하면서 보여드릴 부분의 포인트 1, 제로, 당김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클렌징 젤이 세정력이 약하다는 편견이 있는데 99.7%나 세정이 된다고 하니까 1차 세안도 2차 세안도 이걸로 한 번에 끝내버리는, 그만큼 세정력이 좋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세 번째로, 클렌징 오일처럼 이렇게 한 번에 확 지워지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여러 번 롤링을 하면서 피부 마사지를 하면서 보습을 시키면 클렌징이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번 롤링을 하면서 길게 끌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극이 없다는 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재 올리브영 추천템이기도 하고 화해에서 만족도가 96%나 되는 그런 클렌징 젤이라고 하니까 한번 내가 민감성 피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가 자극받은 날 뭔가 낯선 느낌으로 클렌징이 되지만 재구매율이 매우 높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안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물기가 아예 없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쭉 짜서 이런 식으로 롤링을 하면서 클렌징을 해주면 돼요.
번째 포인팅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워터프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피부 쪽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차 세안밖에 하지 않았는데 진짜 싹 지워졌어요. 그리고 롤링을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롤링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붉은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얼굴 한번 닦아볼게요. 보시면은 진짜 세안을 하고 나서 촉촉함이 그대로 있고 확실히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할수록 만족도가 왜 좋은지 알 것 같아요.